안녕하십니까. 재벌입니다. 아, 제가 이제 요 아무도 사지 말라 그랬던, 왜 사냐 그랬던 이 아우디 A8을 벌써 이제 1년 넘게 몰고 있거든요. 그리고 벌써 2만 키로가 넘었어요. 야, 진짜 많이도 탔다. 자동차를 또 전문으로 하는 또 그 유튜버니까 1년 동안 타면서 어땠는지, 그리고 아직도 요 A8 고민이신 분들이 있거든요. 아니면은 뭐 플래그십 3사, 아니 이젠 4사라고 해야지, 제네시스 G90까지 다 해서 고민인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. 그런 분들한테 이 영상이 아주 이제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확실하게 장점과 단점이 구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, 일단 가장 중요한 장점은 할인이죠. 요즘에 SUV가 강세인 거 알죠?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래그십 세단이 이제 무조건 할인을 해요. 특히 할인 안 한다던 그 벤츠까지도 플래그십 세단 할인 없이 사면 이제는 호구 소리 듣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2-3천은 할인을 해줘야 아 어디 가서 잘 샀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데, 저도 이 차 같은 경우가 할인을 거의 2천 몇백 받았었죠.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짱인 줄 알았어. 짱이 아니었더라고. 지금은 더 짱들이 나왔더라고. 그래서 요 정도 할인 갖다 넣어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차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게 됐냐면은, 당연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60계열 리스로 사게 됐고, 처음에 20%인가 넣었어요. 할인 2천 몇백 받고, 그래서 차 가격 한 1억 3천 조금 안 되는 가격에 20% 놓고, 그 다음에 60개월로 돌려서 월 납입금이 한 200만원 정도 초반 나와요. 그리고 한 달에 쓰는 기름값이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50만원 정도 쓰더라고요, 기름값만. 제 출퇴근 거리는 보통 이제 왕복 한 4에서 50km 정도,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,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그 정도 나와서 한 달에 이 차 지금 현재 유지비가 한 250만원 정도. 일단 강력한 할인이 뭐 가장 큰 장점이고, SUV가 너무 강세예요 요즘에. 그러니까 누가 이런 큰 세단 잘 안 타거든요, 사장님들 아니면은. 저야 그냥 허세로 타는 거고, 카푸어의 또 대표기도 하니까. 뭐 이제 거기서 강력한 단점을 얘기해 주자면은, 감가가 어마무시해요. 차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죠, 중고로 팔 때. 근데 A8만 그러냐? 아니에요. 플래그십 세단 나오는 모든 차들은 요즘에 감가가 다 세요. 이거는 팔 때 생각하면서 사면 안 돼요. 내가 이 차를 탈 때 즐기면서 타는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타야지, 야 이거 팔 때 또 얼마에 팔릴까 뭐 이거 검색하다 보면은 피눈물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최고 장점을 뽑으라면은 이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. 사실 요 플래그십 세단 요 독 4사 있잖아요, 요 중에서 승차감 안 좋은 차 없긴 해요. 다 좋아요. 뭐 S클래스가 좀 특출나게 출렁이는 그런 물침대 느낌이 있기는 한데, 저는 그 느낌이 엄청 좋진 않았거든요. 근데 그거에 빠지면 S에서 못 헤어나오기도 하는데, 요 아우디 A8은 7시리즈와 S클래스의 딱 중간 단계 위치에 있으면서 단단할 때 좀 단단하고, 부드러울 땐 되게 부드럽고, 항상 탈 때마다 편하다는 생각 해보죠. 힘들... A8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? 최고까지는 아닌데 그 급에서는 다 도찐개찐이다. 아, 탈 때 내가 플래그십 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진 않아. 화려한 옵션 이런 건 다 마음에 드는데, S는 너무 물침대라서 밟으면은 즉각 반응이 안 하고 좀 이렇게 굼뜨는 반응이 있거든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레인지로버를 사고 싶습니다. 웬만한 차는 다 타봤기 때문에,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를 타면 확실히 불편함을 느끼는데, 있는 차에 이 정도 플래그십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는 것만큼 차가 편하네요. 그리고 요 급으로 안아보신 분들은 무조건 신세계를 다 느낄 수가 있죠. 요 차 같은 경우 제 거는 이제 A855TFSI라서 6기통이에요. 6기통 차의 가솔린은 여러분들이 딱 상상하는 그 출력만큼 딱 나와요. 그러니까 뭐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,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, 8기통 잘 나가. 8기통 타시는 분들이 6기통으로 잘 못 내려오더라고. 8기통부터는 요 엑셀의 그 풍부함 알죠? 바깥에서 남아져 막 나오는 그 힘, 내 허벅지가 세진 건가? 막 요런 느낌이 나거든. 근데 진짜 차가 잘 나가요, 8기통부터는. 12기통 더 잘 나가요. 아, 그건 좀 미쳤어요. 우와, 진짜 장난 아니다. 12기통 타던 사람들이 8기통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, 8기통을 타던 사람들이 6기통으로 못 내려오더라고요. 근데 6기통 타는 사람들이 4기통 못 내려가요. 그래서 6기통은 딱 표준이 되는 그 정도의 기통인데, 거의 다 이제 3000cc잖아요. 그러니까 마력대도 뭐 이제 300마력에서 400마력 사이 6기통 차들 알죠? 이런 차들은 그냥 원하는 만큼 되게 잘 나가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도 전혀 아쉬운 점이 없어요. 갑자기 유턴이니까 이건 또 차가 되게 긴 만큼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죠. 아, 전 이제 앞으로 뒷바퀴 조향 없는 차 못 살 것 같아요. 요 긴 차로 뒷바퀴 조향이 없다, 그럼 방금 이런 3차선에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거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. 또 오랜만에 진짜 촬영을 위해서 내가 스포츠 모드 다이내믹을 한번 놔줄게요. 어때, 배기음 들려요? 우와, 6기통 가솔린에서 딱히 풍겨져 나오는 우왕 이 소리도 좋죠? 하지만 8기통 타다 이거 타면 안 돼, 절대. 하여튼 방금 밟아봐서 알겠지만 6기통 가솔린 정도 되면은 전혀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 없이 차는 잘 나갑니다. 언제나 만족할 정도로. 하지만 이런 플래그십을 타면서 스포츠 모드 놓을 일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는 길가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대 받기도 힘들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플래그십 독 3사를 다 타봤잖아요.
요 최상위급들은요 없는 옵션 찾기가 더 힘들어요. 풍부 시트, 열선 시트, 뭐 어라운드뷰라든지 반자율주행 뭐 이런 거 다 있죠. 뒷자리에 커튼, 양옆에 커튼 저런 거 다 자동으로다가 뭐 다 들어가 있죠. 위에 선루프에다가 이게 없는 옵션 뭐가 있어 이거? 아, 그 발바지 없어요. 그건 이제 내 차는 구형이니까 신형부터는 OTFSI를 사도 회장님처럼 뒷좌석에다 다리 올려놓고 탈 수 있어요. 제 거는 옥장판이 들어있긴 하지만요. 제 그거 빼고 있어요? 없죠? 진짜 없죠. 뭐 굳이 꼽자면은 이제 뭐 마사지 시트도 다 있는데 요런 데 보면 이제 냉온 컵홀더 없는 거 억지로 찾자면, 그 요런 데 막 해 냉장고 기능 없는 거 억지로 찾자면.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림카로 뽑고 있는 레인지로버로 가면은 다 있어요. 뱅앤올룹슨 사운드 같은 경우도 아우 음질이 굉장히 듣기 좋아요. 그냥 음악 듣고 다니면은 아 진짜 혼자 막 드라이브를 하고 싶을 정도로. 하지만 플래그십에 나오는 요즘 사운드는 다 좋아요. 사실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음악을 미친 듯이 듣는 거 아니면은 막기 정도는 아니어도 막 조그만 음질 차이 사실 알아내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요 정도급 뭐 뱅앤올룹슨 뭐 부메스터라든지 하만가돈 이런 거 좀 중상위급 가잖아요. 아 말뿐이지 우리가 뭐 음악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듣기 굉장히 좋거든요. 슈퍼사이 듣잖아요. 심장이 쿵쾅거려요. 그냥 뉴진스가 좋은 건가? 아 이런 사운드적인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다 마음에 들고요. 제일 좋은 거는 요 뒷좌석. 저는 여기 다리 공간 봐봐요. 지금 뒷좌석이 굉장히 더럽긴 한데 이게 제 현실 모습인데 굉장히 넓잖아요. 와 그냥 편하게 앉아서 갈 수도 있고 우리 사장님들이 왜 그래서 플래그십을 타는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엔 이런 거 탄다고 꼭 기사 쓰는 거 아닌 거 알죠? 마이바흐나 뭐 제네시스 그 롱바디 정도는 가야 기사를 딱 쓰고 달릴 때 뭔가 느낌이 나지. 요즘 이런 차 다 오너 드라이브로 타요. 그래서 저는 그 술 마시고 가끔 대리 부를 때 뒷좌석에 앉아서 가면 와 이 차 사기 진짜 잘했다. 야 너무 좋다.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공간적인 거는 전혀 후회가 없어요. 너무 좋아요. 또 이 정도 급에는 다 보면은 타깃하게 이중 접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에. 그래서 열었을 때와 닫았잖아요 이렇게 딱. 그럼 이 세상과의 이 단절됨 갑자기 진짜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. 차가 단점 찾기가 더 어려운데. 그러니까 A8 고민이신 분들 이 차는요 정말 만족을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차예요. 정말 실제로도요. 이건 진심입니다. 제 6기통 가솔린 차들의 이제 연비면 솔직히 다 도찐 개찐이잖아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이제 준수한 편이기는 해요. 여태까지 이제 평균 연비를 보면은 2만 킬로를 타는 동안 리터당 7.5km 정도 딱 지켰네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성능 차 아니고서는 다 일반유 넣어도 된다는 주의라서 옥탄카 95 있죠. 요 정도는 그냥 아예 뭐 일반유 넣으면 어때 뭐 이런 주의예요. 사실은 고성능 차 같은 경우는 고급유를 넣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일반유를 넣어서 편안하게 타고 있거든요. 마침 이제 기름 넣어야 되네. 30km 남았네. 진짜 간당한 당하게 산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또 카푸어기 때문에 이런 기름을 넣을 때 진짜 최저가 주유소 이런 거를 찾아가고 그래요. 한 푼이라도 좀 아껴야죠. 지금도 기름값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. 네. 9월 되면 더 올라요. 그럼 이제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추천하는 어플이 하나가 있어요. 요 오일라우라는 어플이거든요. 요게 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동선이나 내 주변 근처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주유소가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거를 한눈에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. 이게 이제 150만 운전자들이 함께 이제 정보 실시간 제보를 바탕으로 이제 정보를 주는 건데 최초 반경 4km 내에서 검색 반경도 다 수정이 가능해요. 최저가 주유소를 추천을 해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.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주유소를 늘려서 나의 가장 야 1649원대가 있어? 엄청 싸네. 다른 데랑 거의 100원 차이 나는데? 와 이런 거는 와 몰랐네. 여기서 가까운데 최고 저렴한 데가 어디 있다. 1738원짜리 있다. 야 이런 1900원짜리 때도 있네 아직도. 거리상 계산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넣을 수 있는 데가 저희 여기 같은데요. 아 그리고 바로 원하는 데를 팀앱으로다가 바로 찾아줘. 팀이 바로 연동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야. 요런 거는 진짜 굉장히 좋죠. 그리고 내가 어디 경로를 갈 때 경로상 주유소에서 어디서 출발하고 도착했을 때 요 경로상에 최저가 주유소 어디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 요런 걸로 해서 다 내가 세부사항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타잖아요. 주유소만 있는 게 아니야. 충전소까지 다 찾을 수가 있어요. 매번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을 다 줄일 수가 있는 거죠. 내가 자주 가는 주유소나 충전소를 여기다 모아서 추가해가지고 내가 항상 자주 간다 여기 있잖아. 바로 길 찾아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유가 동향 말고 우리 동네에서 솔직히 기름값 얼마나 올랐니 내렸니 이런 것도 한눈에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. 뭐 24시간 하는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세차가 가능한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세부적으로 구별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자주 가는 주유소 나왔다. 지금 여기 가솔린 가격이 1738원. 와 정확하네. 아 어플이랑 정보가.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단골 주유소로 입력을 해놔가지고 이쪽에 유가 동향이랑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여기서 나오겠다.
부가적인 서비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차량 유지비 절약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있고요. 용품도 살 수 있는 쇼핑몰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곧 고유가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추천드리는 요 오일라우 깔아가지고 이제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. 이제 기름값 엄청 비싸져요. 우리 빨리 카푸어를 벗어납시다. 아,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예 기다리시던 원하던 단점 퍼레이드 가야죠. 일단 가장 큰 단점은 뭐겠어요? 네임밸류 아니겠어요? 네임밸류가 뚝 떨어졌죠. 메이커가 주는 그 상징성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아우디 네임밸류가 예전에 디젤 게이트 이후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유럽에서는요 진짜 이거 인기 장난 아니에요. 액션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. 아우디 엄청 나오는 거 알죠? 정말 고성능으로 해가지고 아우디 엄청 나오잖아.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인식이 안 좋아. 이제는 뭐 제네시스랑 거의 뭐 어깨를 거의 나란히 해버리니까. 근데 저는 영화에서 이제 아우디 차량이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에 뽕이 올라가더라고. 내 차야? 이렇게 하면서. 아, 그리고 저는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디자인이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좀 너무 이제 올드하지 않아요? 근데 난 이게 빨리 풀체인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. 왜냐면은 지금 다 막 14.9인치도 나오고 화면 막 이렇게 길게 나오고 커브드로 나오고 하는데 아직 막 아우디만 뭐 그런 게 없어요. 거기에다가 이제 세차를 자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요 지문 있죠. 이 지문들이 국가수에서 나오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돼 있다고. 지문이 많이 취약한 인테리어인데 요런 거만 싹 완전히 풀체인지로 바꾸고 하면은 요거는 진짜 인기 진짜 많을 거거든요. 어때요? 하차감 좀 있나요? 아니 뭐 아빠 차 끌고 나온 것 같아요? 어때요? 일단은 가장 큰 이제 단점이 A8은 좀 뭔가 노땅에 아저씨가 내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 거 인정해요. 그러니까 그래서 내 차를 꾸며놨잖아요. 젊어 보이게. 그러니까 저 좀 젊은 사람이 내리는 것 같잖아요. 제일 큰 단점은 이놈 새끼들이 A6에서 내리는 줄 알아. 나 A8인데 살짝 요런 단점이 있기는 해요. 뭐 이제 가장 강력한 단점을 뽑자면은 당연히 플래그십이니까 차 길고 해요. 근데 오버행이 길어요. 오버행이 길다 보니까 측면이 살짝 옛날 좀 올드한 세단 같죠? 요즘은 다 오버행이 짧다 보니까 되게 스포티해 보이거든요. 얘는 전면을 봤을 땐 되게 잘생겼는데 측면 부분에서 못생겼어요. 그 여기도 얘가 뒤통수가 길어. 이것만 좀 바꿔주면 진짜 훨씬 더 멋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가 내릴 때 좀 이제 아저씨가 내릴 것 같은 느낌? 좀 올드한 사장님이 내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. 그나마 제 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블랙으로 다 랩핑을 해놨기 때문에 전면에서 봤을 땐 되게 예쁘지 않아요? 그래도? 여기선 좀 강렬함 느껴지고 가끔 어둠 속에서 보거나 어쩌다 주차해서 볼 때 이쁘다 이런 생각 들어요. 저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형보다 이게 더 이뻐요. 아, 이번에 나온 신형은 진짜 너무 A6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지금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진짜 가장 칭찬할 점, 시트가 지금 2만 킬로 탄 거거든요. 살짝 떼탄 거 말고는 변형된 거 하나도 없죠. 왜냐면 나 옛날에 7시리즈 S클래스 다 탈 때 시트 다 모양 변형된 거 알죠? 근데 요거는 시트 변형이 안 돼. 너무 좋아. 푹신하고 가죽 느낌도 좋고 진짜 최고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 관리는 좀 해야겠다. 살짝 어둑어둑해지긴 하네. 뒷모습도 이제 뭐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차다 보니까 이제는 살짝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한데 저처럼 이렇게 랩핑을 해놓으면 좀 젊은 느낌 살짝 나잖아요. 그나마 좀 괜찮아요. 그래서 아직도 이 외모 디자인에선 측면 빼고 앞뒷면은 이뻐요. 얘도 살짝 이 골반이 아예 없어요. 살짝만 나아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 점이 좀 아쉽긴 하죠. 휠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. 요 20인치 들어갔는데 요즘 워낙 다 휠이 크게 나오는데 이쁘진 않아요. 신형은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. 자, 이제 뭐 가장 칭찬할 점은 요 뒷좌석이죠. 야, 나 오늘 대리 불렀어. 할스텍 이 뒷좌석에 앉으면은 이렇게 편하네요. 제 차의 단점인데 저는 이 발바지가 없잖아요. 앞좌석 이거 했을 때 저 진짜 대리 불러서 갈 때요 신발 벗고 여기다가 발 올려놓고 진짜 꾹꾹이 많이 해요. 생각보다 시원해. 진짜 제가 옥장판이라고 그렇게 장난을 쳤는데 혈액순환이 돼. 근데 우리 이거 판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팔렸어요, 욕장판? 너무 영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? 진짜로? 요철 넘고 이럴 때 GV80 탈 때마다 비명 지르잖아요. 깍깍 대고 강력한 걸 넘을 때도 부담감이 없어요. 비명 치안 지르네. 에어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고 플래그십은 진짜 승차감이 짱이다. 어쨌든 오늘 제가 1년 넘게 타면서 요 A8 이렇게 좀 장단점이라든지 솔직한 평을 얘기 드렸는데 요거 고민이신 분들 있죠. A8 요 급은 다 좋아요. 웬만하면은. 그렇기 때문에 감가도 다 심하고 너무 고민 안 하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이 차도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도 아직 워낙 인기 있는 차니까요. 좀 할인 좀 잘 받고 샀으면 좋겠고. 제가 지금 20만 문턱을 못 넘고 있어요. 19만 뭐 4천 5천 뭐 여기서 왜 이렇게 안 올라? 맨날 똑같은 거 같아. 빨리 20만이 되면 좀 여러 이벤트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려요. 원래 이런 구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 올라서 해야죠. 다음에 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